강원도의 코로나19 신규 양성 확진자 숫자가 오늘도 100명을 넘겼습니다. 이로써 닷새 연속 세 자릿수 확진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부령 기자, 먼저 오늘 나온 확진자가 모두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강원도에선 코로나19 신규 양성 확진자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5개 시군에서 182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원주가 49명, 춘천이 45명, 강릉 20명, 속초와 홍천이 각각 15명 등입니다. 강원도에선 바로 어제 확진자 189명이 나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벌써 어제 수치에 육박하면서 이 기록도 넘기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강원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단 감염과 연쇄 감염이 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원주의 경우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학원과 공사 현장발 확진자를 고리로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양구에선 신병교육부대에서, 홍천에선 요양시설에서 집단과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사흘 동안 원주와 강릉, 동해, 홍천, 양구의 집단 감염으로 인한 누적 확진자가 100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확산되다 보니 명절을 앞두고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설 연휴 방역 대책,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네, 일단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추가로 운영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린천 휴게소와 영동고속도로 횡성 휴게소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됩니다. 또 강원도 내 시군은 선별진료소 42곳이 연휴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코로나 환자 관리 대책도 강화됩니다. 시군별 코로나 관련 부서와 코로나 전담병원 119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합니다. 그런가 하면 먹는 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을 위해 강원도 내 담당 약국 37곳을 정하고 연휴 기간에도 당번 약국을 정해 문을 열도록 합니다. 방역당국은 명절이나 연휴가 지난 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는 사례들이 있는 만큼 방역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김은영입니다.